결론. 신앙의 대물림과 영원한 언약의 등불. 신앙의 대물림과 영원한 언약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제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제3기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우리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구속사 시리즈 제4권 영원한 언약 속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제2기에 대한 연구를 마치면서 신앙의 대물림이 언약 전수의 통로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미래적 전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언약 전수의 통로, 신앙의 대물림. 모든 구속사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은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은 후손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구속사를 돌아보며 언약을 전수하는 신앙의 대물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계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 이삭을 지나 야곱은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으며 애굽생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힘입어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그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정립해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노정을 거쳐 마침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올바른 전수를 위하여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단단히 명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앙의 대물림에 대한 명령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11장 19절, 32장 7절, 46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당대에 생존하던 장로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토록 당부하신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후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지만 상한 심령으로 통회의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반석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믿음도 후대의 왕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 나라 안에 가증한 우상을 들여오므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잘못된 신앙 전통을 답습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며 패역을 행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하여 역대하 36장 16절에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회는 한자로 당길만 돌회로 바로잡아 돌이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회할 수 없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힘든 지경까지 깊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역사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다윗 왕을 통하여 세운 정직한 믿음의 도가 끊어져 후세 왕들에게 정확하게 계승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복도 모두 헛것으로 돌아가고 나라는 치명적인 멸망으로 내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기는커녕 그 마음이 완악하여 구세주를 시기하고 핍박하였으며 심지어 생명의 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신앙 전시의 공백이 가지고 온 무섭고도 참혹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할 만큼 너무도 무지하였고 우리 후손들에 대하여 무책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택한 백성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한 죄의 대가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 그대로 민족의 장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 후 세대들이 받을 큰 환란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이 큰 환란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 대학살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이 아이 벤자의 배를 찔러 죽였고 젖먹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돌에 메어쳐 죽였으며 자녀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는 여자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환란이 얼마나 심각하고 극심했던지 자녀 없는 여인이 복되다 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먹을 것을 들여올 수도 없었습니다. 성과 길바닥에는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의 시체로 가득 찼으나 장사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처참한 지경이었으니 감정과 정서까지 다 질식되어 우는 자도 탄식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형제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을 서로 미워하고 외면하면서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실 때 주님을 따라오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 울라는 헬라어 클라이에테로 클라이오의 2인칭 복수 명령형이며 이것은 큰 소리로 통곡하라 한탄하라 라는 뜻입니다. 먼저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각자의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원 완성을 위해 예정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렸으니 그 죄를 통곡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은 패역한 죄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던 그 여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를 나라 전체가 대대적으로 실행하여 각성하였다면 그로부터 41년 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며 선포하신 이 짧은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말씀만큼 무겁고 중대한 말씀인 줄 알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며 또한 예루살렘의 심판만을 가리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요 마지막 대심판 때에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보다 더 무서운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나 자신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장래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 그것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오랜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을 위해 울었던 한나의 눈물, 그것으로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보 시대의 비극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바야흐로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외저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로 그 아들 디모데는 거짓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을 사랑하는 믿음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역사는 황혼역 땅거미가 내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파함으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을 찾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 경건한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대물림, 곧 후손과 후손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대물림에 관한 말씀은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요엘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때부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인간 편에서 해야 할 거룩한 의미가 있다면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으로 언약이 후손들에게 올바로 전수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신앙의 대물림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의무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나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시작과 진행을 알려주어 이 시대를 분별케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입과 우리 후손의 입에서와 우리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우리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유는 히브리어 세골라로 특별한 보물, 깊이 감추어 놓은 보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